사실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너무 배고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웰뱅피닉스의 막내 김예은 프로입니다. 그동안 우리 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기력 보충을 위해서 토마호크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맛있게 먹어볼까요? 시즈닝 뿌리고 맛있겠다. 오, 소리 좋아요. 저희 되게 잘하거든요. 믿어보세요. 소리.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 개가 있잖아요. 엄마 자장가 소리, 애기도 웃음 소리, 고기 굽는 소리.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팀원들 생각 많이 나요. 저희 팀원들이랑 팀리그 할 때 외국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스테이크 가끔 먹거든요. 토마호크 스테이크 좋아하고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요, 스테이크.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움 레어파입니다. 하나 더.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. 제가 원래 경기 전에 이상하게 엄마가 좀 스페셜하게 챙겨주신 날에는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. 이번에 우승하기 전날 랍스터랑 전복이랑 회랑 이렇게 해산물로 엄청 맛있게 챙겨주셨거든요. 근데 그러고 우승한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시면 저도 약간 부담감이 잘 먹은 만큼 잘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서 경기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먹기 편하게 뼈를 좀 제거해 볼게요. 이 정도면 미디움 레어? 전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요. 너무 배고파요.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. 어떡해요, 저만 먹어서. 너무 죄송한데. 진짜 맛있어. 아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완벽한 토마호크를 보고 계십니다. 아 이거 이렇게 어디서 본 것만은 사실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먹방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두 개 한꺼번에 갑니다. 저 이 토마호크의 이름의 그 유래를 알아요. 이게 도끼처럼 생겨서 토마호크래요. 도끼 같진 않은데. 탁구채 같기도 하고 배드민턴채 같기도 하고.
거의 뭐 홍콩 밤바다에서 야경을 보면서 보는 폭죽 같은 느낌. 딱 한 번 가봤거든요. 생각보다 둘이 조합이 좋은데요?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먹으니까 대박이다. 왜 우리는 스테이크는 항상 파스타 안 시켰죠? 파파게티랑 먹어야 되는데. 우리 못 본 지 좀 돼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림 잠기. 견뎌. 네, 오늘은 이렇게 기력 보충을 위해서 토마호크 먹방을 해봤는데요. 맛있게 먹고 대회 가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에게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대회 때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